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찾아오신 파피루스 가족분들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떤 작품을 준비했느냐 하면 어떤 홀로석이라는 단편소설인데요. 이 소설을 쓴 이해숙 작가는 1982년 노을에 타는 나무라는 작품으로 여성동화 장편소설 공모에 당선하면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작집 바람 속의 얼굴들과 확인, 방, 순분이, 별이 있는 하늘 아래 등의 작품을 쓴 작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소설 어떤 홀로서기는 어려운 현실에 홀로 놓여진 친구와 그 친구를 마음으로 응원하는 또 다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친구가 옆에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작품인데요. 저와 같이 감상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이제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홀로서기 이해숙. 그래도 되겠니? 너 정말 곤란하지 않아? 전화기를 통해 정란의 부드럽고 은근한 목소리가 재우쳐 물었을 때 나는 선선하게 대꾸했다. 그렇대도 아무 염려 말고 갚을 형편이 될 때 갚아. 그건 그렇고 이제 추위도 풀렸는데 바람도 쏠 겸 한번 만나자. 그랬으면 좋겠지만 요즘은 통 밖에 나가고 싶지가 않아.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너한테까지 돈을 빌리는 이런 형편이고 보니 그냥 집안에 꼭 틀어박혀 아무한테도 내 이런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아. 말끝에 정란은 희미한 소리로 웃었다. 지난 겨울 추위가 한창일 때 내가 연극 구경을 가자고 청하여 만났을 때의 그 쇠잔한 모습을 연상시키는 웃음소리였다. 그런 때일수록 떨치고 일어나서 바깥바람이라도 쏘이든지 누굴 만나 수다라도 떨든지 해야지. 혼자 그러고 있으면 정말 병난다 너. 정 나오기 싫으면 내가 보러 갈게. 너네 집 주소만 가르쳐주면 내가 제꺼덕 찾아갈 테니까. 미안해. 나도 정말 지훈이 내가 보고 싶어. 하지만 내 성격 너도 잘 알잖니. 난 말이야 매일 네 생각을 해. 그러면 널 만나지 않아도 너랑 같이 있는 기분이거든. 그러니까 조금 이따 돈 문제라도 해결이 되면 그때 주소도 가르쳐주고 집에도 놀러오라고 할게. 알았어. 그럼 전화라도 자주 해. 잘 있나 궁금하니까 말이야. 전화기를 도로 제자리에 놓고 나서 나는 잠시 멍한 상태로 앉아있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된 느낌이더니 그 중에서 차츰 하나의 생각이 선명한 형체로 떠올랐다. 어쩌면 정란에게 빌려준 돈 100만 원은 영영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정란은 처음에 내게서 돈을 빌려갈 때 두 달 뒤면 갚을 수 있다고 하더니 바로 그 갚겠다는 날 전화를 해서 두 달을 더 연기했다. 오늘이 바로 그 연기한 두 달 뒤가 되는 날이었다. 그리고 이번엔 언제 갚겠다는 말도 없이 그냥 좀 더 기다려달라는 식이었다. 일이 이쯤 되면 그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정란은 10여 년 전에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다. 결혼한 지 8년 만에 6살박이 딸 하나를 두고서였다. 그때껏 정란은 친구와 동업으로 사업을 하는 남편을 따라 부산에서 살았었는데 남편이 죽은 후 그곳 살림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 친정 부모 밑으로 들어갔었다. 그녀가 남편의 친구로부터 죽은 남편 소유의 회사 지분을 제대로 챙겨받았는지 왜 딸과 함께 따로 살지 않고 친정 부모에게 돌아갔는지 따위에 대해 정란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나 또한 굳이 캐어 묻지 않았다. 내가 정란을 처음 만난 건 아득한 30여 년 전인 중학교 1학년 때였지만 그때부터 그녀는 보통 아이들과는 어딘가 다른 느낌을 주는 소녀였다. 정란에겐
회사 사장인 그녀의 아버지가 학교에 많은 기부금을 내고 딸을 뒷구멍으로 입학을 시켰다는 소문이 붙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는 듯한 인상이었다. 정나는 아이들의 그런 뒷공론이나 따돌림을 아예 눈치조차 채지 못한 건지 아니면 알고도 무시하는 건지 늘 초연한 모습이었다.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주지 않는 한 하루 종일이라도 입을 다물고 지냈는데 이상하게 수업 시간에 들어오는 선생님들조차 그 애에게만은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마치 그 애의 조용한 분위기를 깨기가 두렵기라도 한 것처럼. 요즘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퍽 조숙해서 초등학교 3, 4학년 때 벌써 초경을 하는 소녀들이 있다고들 하지만 내가 자랄 때만 해도 중학교 1학년짜리 여학생이라면 거의 섬모습이나 다름없이 보일 때였다. 나를 비롯한 아이들 대부분은 귀 밑에서 썽둥 잘린 삭막한 머리 모양에 앞으로 3년간 자라날 것까지 감안해서 큼직하게 맞춰 입은 시커먼 교복 탓인지 어딘지 짜임새 없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틈만 있으면 조아라 몰려다니며 수다를 떨고 소란을 피웠다. 그런 속에서 그 모지락스러운 머리 모양조차 상큼하게 어울리는 창백하고 예쁜 얼굴을 하고 누가 옮겨놓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한자리에 놓여있는 정물처럼 그린 듯이 앉아있는 정란의 모습은 퍽이나 인상적이었다. 그때 내겐 많은 수다쟁이 친구들이 있었지만 정란이 갖고 있는 특이한 분위기가 나를 사로잡았다고나 할까. 나는 원래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서슴없이 손을 내밀어보는 성격이어서 열심히 정란에게 말을 걸었고 결국 친구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내가 그 애에게 열중해서 지낸 건 같은 반이었던 중학교 1학년 때뿐이었다. 2학년이 되면서 반이 갈렸고 나는 밤마다 친한 친구들이 있어서 점심시간 같은 때면 번갈아 그 애들이 날 찾아오거나 내가 찾아다니느라 바빴다. 어떤 친구는 나와 만나는 횟수가 뜸해지면 노골적으로 서운해했기 때문에 나는 마치 후궁을 많이 둔 임금처럼 골고루 사랑을 나눠주기 바빴다고나 할까? 그런 비유는 좀 우습긴 하지만 그 나이 쪽에는 동성애 친구 간에도 약간의 연애 심리 비슷한 것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나중에 이성에 대한 연애 감정이 싹트게 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내가 정란에게 매력을 느끼고 한동안 그에게 열중했던 건 역시 그런 심리의 일종이었던지 모르겠다. 그 후 고등학교, 대학교를 각각 달리 거치면서 정란과 만나는 횟수는 점점 더 뜸해졌지만 그녀에겐 여전히 내가 유일한 친구였다. 요즘처럼 집집마다 전화가 있지 않았던 시절 정란의 집엔 전화가 있었지만 우리 집엔 없었다. 정란은 내게 곧잘 편지를 썼다. 나는 종종 답장을 떼어먹었고 그럴 때면 전화라도 좀 못해주냐는 원망스러운 편지가 뒤따라오곤 했다. 집에 전화가 없으면 공중전화를 하면 되니까. 그러다가 그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남자 쪽 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오래 고전하다 결혼을 했고 우리 둘 다 결혼을 하고 보니 각기 남편을 따라 사느라고 사는 곳마저 달라져서 한동안은 연락마저 끊겼었다. 유일하게 서로를 이어주던 전화번호가 이사들을 다니면서 바뀐 탓이었다. 한 1년쯤 연락이 없는 사이 한쪽에 이사를 하고 문득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보니 그쪽 또한 이사를 갔더라는 시기였다. 그때도 역시 내 쪽에서 적극성을 발휘해서 정란의 남동생의 이름을 기억해내가지고는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서너 명이나 되는 동명이인들에게 다 전화를 해본 끝에 정란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다. 내가 그렇게 어렵사리 알아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을 때도 정란의 첫 말은 항상 네 생각을 했어. 그러면 너와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였다. 그때는 그녀나 나나 결혼한 지 5년쯤 지나서 어느 정도 결혼 생활에 익숙해지고 친구들을 찾아다닐 만한 심리적인 여유도 생겨 있을 때였다. 그때도 정란은 부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1년에 한 번꼴로 서울의 친정에 다니러 오는 길에 날 만나고 내려가곤 했다. 그렇게 만나는 횟수가 드물어서였을까. 내게는 정란이 언제나 중학교 1학년 때의 인상 그대로 신비스러운 구석이 있는 친구였다. 어쩌면 나와 똑같은 평범한 여러 명의 친구들 틈에 하나쯤은 특별한 존재로 남겨두고 싶은 잠재의식이 내게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심지어 나는 정란이가 나나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누구의 아내가 되고 아이 엄마가 되었다는 게 이상하게 여겨질 때조차 있었다. 나뿐만 아니라 중학생 때 내가 집에 데려온 정란을 여러 번 본 일이 있는 나의 어머니조차 그 애가 딸을 모유로 키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웃으시면서 그 애가 다른 여자애들처럼 애한테 젖을 물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잘 상상이 안 된다고 했었다. 일찍이 정란의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정란과 결혼하려는 걸 그처럼 반대했던 것도 정란의 첫인상이 어쩐지 청승맞아 보였었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걸 보면 누구나 조금씩은 그녀에게서 보통 사람과 다른 이질감을 느꼈던 모양이다. 그런 정란이었었기에 그녀로부터 한 2년쯤 소식이 없었어도 그저 서울에 올 틈이 없나 보다고 무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 왔다면서 우리 집에 오겠다는 거였다. 그때 우리 집에 와서 한 이야기로 나는 비로소 정란이가 그 사이 남편을 잃고 딸아이와 함께 친정부모 밑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았다.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기에 그 당장은 이것저것 따져 물을 경황도 없었지만 그 후에도 물어보지 않았던 것은 나 나름대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어린 딸을 데리고 혼자 꿋꿋이 살아갈 만큼 대가 세지 못한 정란이니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했을 테지만 가뜩이나 외아들 잡아먹은 며느리라고 독이 잔뜩 올라있는 시어머니가 받아줄 리 만무했고 본인 성격상 재혼도 불가능하다면 결국 친정으로 복귀할 수밖에 더 있겠는가. 경제적인 측면으로야 친정도 시집도 다 부잔데 남편 몫의 회사 지분을 제대로 챙겼든 못 챙겼든 더구나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싶었다. 원래 그다지 넉넉하지 못한 집안의 맏딸로 태어나서 근검절약이 몸에 밴 농촌 출신의 남편을 맞은 나는 부자에 대해 매우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즉 그저 부자이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나 한 세상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란 식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란은 친정 부모가 생존해 있을 때에는 그 그늘에서 별 문제 없이 살 수가 있었다. 그러나 몇 년 앞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 2년 전엔가 어머니마저 세상을 뜨고 나자 사정이 달라졌다. 그동안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았던 정란의 남동생이 경영난에 빠져서 부모가 살던 집을 팔아 사업자금에 보태면서 정란에겐 작은 집 하나를 얻어주어 따로 살게 했던 것이다. 정란은 친정으로 복귀한 뒤 한동안은 시내에서 날 만나거나 가끔 우리 집에 놀러오기도 했었는데 친정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어머니마저 병석에 눕게 된 뒤론 그 병수발을 핑계대고 좀채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다. 그러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살고 있던 친정집이 팔리고 모녀 단둘이 새로운 거처를 찾아간 후론 제 사는 주소마저 알려주려 하지 않았다. 알게 모르게 조금씩 외롭고 초라해지는 제 자신을 보여주기 싫었던가. 그렇게 친구 사이에라도 모든 걸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지낼 만큼 소탈한 성품이 못되는 정란이 내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그걸 제 날짜에 갚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사정이 절박하단 증거였다. 그렇다면 차라리 내 편에서 먼저 그 돈에 대해 포기 선언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돈은 남편이 준 생활비가 아닌 내 힘으로 벌어들인 내 돈이었으므로 공경에 빠진 친구를 위해 쓴다 해서 마음에 거리낄 것도 없었다. 결혼 직전까지 출판사 근무를 했던 나는 아직도 그 출판사에 그대로 있으면서 이제는 부장 자리에까지 오른 친구를 통해 집에서 꾸준히 교정 보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건 어디까지나
내 여가 선용을 위해서였지 우리 형편이 그 돈까지 생활비에 보태야 할 만큼 어려운 건 아니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때때로 뜻하지 않은 목돈이 필요해질 때가 있었고 그럴 땐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꾸준히 모아둔 것이 얼마나 생생나게 쓰였던가. 그런 생각을 하니 그 돈을 깨끗이 포기해버린다는 결단을 내리기도 쉽지 않았다. 그러다 나는 문득 내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직전인 지난 겨울에 정란이 입고 있던 민크코트가 기억에 떠올랐다. 소극장을 운영하는 남편을 둔 한 친구가 날더러 후원 회원이 되어달라기에 몇 년 전부터 해마다 약간씩의 후원금을 내었더니 잊을만하면 연극 관람권 두 장씩이 집으로 배달되곤 했다. 그 관람권은 대개 아이들 손으로 넘어가기 마련이었지만 가끔은 내가 보고 싶은 연극일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아무나 시간 맞는 친구를 불러내어 함께 가곤 했는데 작년 겨울엔 정란이 그 동반자가 되었다. 그때도 좀채 밖에 나오려들지 않는 정란을 내가 가진 소리를 다해가며 끌어낸 거였다. 우리가 갈 소극장이 대학로에 있는 거여서 나는 정란이 찾기 쉽도록 지하철을 타고 해화역에서 내려서 문예회관 앞으로 오라고 말해주었다. 그날 나는 식구들이 먹을 저녁 준비를 해놓고 나가느라고 오후 4시에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에서 10분쯤 늦었는데 정란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란은 윤이 자르르 흐르는 칠흥한 밍크 롱코트에 똑같은 밍크 털로 만든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는데 약간은 고전적인 느낌을 주는 큰 건물 돌층계 위에 그런 차림으로 단아하게 서 있는 모습이 연극을 끝낸 뒤 관객의 박수에 응답하고 있는 여주인공을 연상시켰다. 특히 검은 밍크 모자와 코트의 털기 사이로 하얗게 드러나 보이는 얼굴은 짙지 않은 화장에도 불구하고 요염하고 고혹적이었다. 그런 정란과 대조적으로 아무데나 주저앉기 좋도록 무릎이 나온 모직 바지에 반코트 차림인 내가 그녀를 데리고 간 곳은 먼지 냄새나는 지하실 창고 극장이었다. 그러니 차림새만으로는 정란이 나보다 훨씬 부자였던 셈이고 어쩌면 무슨 사정상 지금 당장 그녀의 손에 돈 100만 원이 없다 뿐이지 실제로도 그녀가 나보다 부자일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날 우리는 계단에 기다란 비닐방석을 깐 것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소극장 관람석에 나란히 앉아 연극이 시작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200석이 될까 말까 한 썰렁한 극장 안에 공연이 시작되기 20분 전에 미리 들어가 앉은 것은 우리 두 사람뿐이었다. 간략하게 처리된 무대 장치가 조명등 아닌 형광등 불빛 아래 을씨년스럽기만 한 위로 떠다니는 먼지가 알알이 드러나 보였다. 그래도 정란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번잡스러운 다방보다는 거기가 좋다고 했다. 혜린이도 잘 있니? 혜린이나 우리 훈이나 내년 봄이면 모두 고3들이 되어서 너나 나나 한동안 힘들게 생겼다. 예술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보다 돈도 더 많이 든다며? 혜린이는 내 둘째 아이와 동갑인 정란의 딸 이름이었다. 그 애는 사업가였던 제 아버지보다 미술대학을 나온 엄마 쪽을 닮았는지 화가가 되고 싶어 한다고 했다. 내 물음에 정란은 짧게 대꾸했다. 그런가 봐. 새로 이사간 집은 어때? 모녀 단둘이 살게 되어서 오붓하고 더 좋지 않아? 그저 그래. 최소한의 공간에서 최소한으로 먹고 최소한으로 쓰면서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서 웃는 정란의 표정이 쓸쓸했다. 시집하고의 관계는 요즘 좀 나아졌어? 혜린이라도 가끔 왔다 갔다 하겠지? 이젠 혜린이도 할머니 댁에 잘 안 가려고 해. 제가 가도 할머니가 거들떠도 안 본대. 같이 사는 제 큰 고모는 맨날 외출 중이고 시어머니는 그 애가 아들이 아니어서 집안이 대가 끊겼다고 미워하는 것 같아. 노인네도 참 아직도 그렇게 꽁하고 있으면 어떡하니? 어차피 혜린이가 그 집안의 유일한 핏줄인데
아들이 세상에 남겨놓은 흔적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옳지. 그리고 아무리 딸이라도 유산 상속의 권리는 아들이나 마찬가지일걸? 참, 그래. 혜린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도 한참이 지났는데 시집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 그동안 아무 말이 없었니? 매사에 현실적인 내가 문득 생각이 나서 묻는 말에 정나는 미간을 살짝 접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혜린이 할아버지 대상 때 시누이들이랑 모두 모였었는데 그때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으면 시어머니가 사위들 사업자금 대준다고 시골에 있는 땅을 판 것 같아. 하지만 내가 그런 데 대해서 뭘 알아야지. 얘는 그런 걸 그렇게 무심하게 넘어가면 어떡하니? 그러다가 혜린이 목까지 너네 시누이들한테 넘어가면 어쩌려고? 혜린이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나도록 그 문제에 대해 너희 시집에서 꽁고먹은 소식이란 것부터 수상한 거야. 흥분해서 늘어놓는 내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정란이 고개 들어 나를 보았을 때 그 얼굴은 몹시 창백하고 쇠잔해 보였다. 갑자기 잔주름이 많아진 듯한 조그만 얼굴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윤기를 뿜고 있는 털과 주걱 속으로 그냥 쫄아들어 사라지고 말 것 같았다. 그렇지만 어떡하니? 뭘 어째야 좋을지 통 엄두가 나지 않는데. 난 그저 날 이렇게 세상에 혼자 내버리고 간 혜린이 아빠가 원망스럽고 내가 왜 진작 그의 뒤를 따라 죽지 않았나 후회스러워. 내가 죽어 없어졌다면 혜린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혜린이는 데려다가 길러줬을 거 아냐? 그런 식으로 마음 약하게 먹으면 어떡해? 그리고 왜 네가 혼자야? 딸도 있고 동생도 있고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친척분들은 계실 것 아냐? 찾아보면 그런 문제에 도움이 되어줄 사람이 왜 없겠어? 바로 네 곁에 이렇게 나도 있잖아? 끝에 말은 농담 삼아 붙이면서 내가 웃어 보이자 정란도 기운 없이 따라 웃었다. 그래, 고마워. 아마 뭐니 뭐니 해도 끝까지 내 곁에 있어주는 건 지훈이 너뿐일 거야. 그날 정란이 했던 그 마지막 말까지 기억해내자 나는 불현듯 처음 정란이 집에 갔던 중학교 1학년 때 그녀의 엄마가 내게 하던 말이 생각났다. 그날 나는 소문으로 듣던 대로 정란이가 부잣집 딸인 걸 알았다. 피아노와 침대까지 갖추어진 정란의 방은 내가 읽었던 동화 속 공주님의 방이 이렇지 않을까 싶게 호사스러웠다. 그때까지의 내 빈약한 현실 체험으론 그 이상의 상상력은 갖지 못하였다. 그날 정란의 엄마가 예쁜 꽃접시에 담아다 준 고급 과자와 오렌지 주스도 내 생전 처음 맛보는 것이었다. 그때 어딘지 신경질적으로 보이는 정란의 엄마가 까닭 모를 한숨을 폭 내쉬고 나서 나를 보고 말했었다. 우리 정란인 몸도 마음도 약하기만 해서 걱정이란다. 지훈인 몸도 튼튼하고 성격도 활발한 것 같으니 앞으로 우리 정란일 잘 좀 감싸주렴. 자기 엄마가 방을 나가고 난 뒤 정란은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나에게 보여주었다. 꼭 쌍둥이 같은 어린 계집애 둘이 과꽃이 가득 핀 꽃밭 앞에서 숨 넘어가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다. 어찌나 자지러지게 웃고 있는지 까르르 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 언니랑 찍은 사진이야. 우리 언니는 나보다 한 살 많았는데 9살 때 급성 폐렴으로 죽었어. 엄만 나도 언니처럼 죽을까봐 무척 걱정했었대. 언니하고 난 굉장히 사이가 좋았었거든. 그래서 내가 언니 뒤를 따라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지. 언니가 죽은 뒤에 엄만 내가 슬퍼한다고 언니 사진들을 다 없애버렸는데 난 이 사진 한 장을 엄마 몰래 남겨두었어. 이 사진을 보다가 가만히 눈을 감고 언니하고 놀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언니가 옆에 있는 것 같아. 정란의 폐쇄적인 성격은 그녀 엄마의 과보호에다가
어릴 적에 겪은 언니의 죽음이 준 결과였을까? 어쩌든 그녀의 입버릇처럼 된 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너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은 아주 어려서부터 그녀의 머릿속에 뿌리내린 생각에서 나온 것이 틀림없다. 그녀의 장기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기였다. 가만히 있어도 자신이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저절로 공급되므로 굳이 스스로 애쓸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했던 남편이 죽기 전까지 정란은 그런 식으로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친정 부모님들도 세상을 떠나고 난 지금 그녀에겐 모든 보호막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털가죽 옷으로도 지금 정란이 느끼고 있을 한기를 막아낼 수는 없으리라. 내가 정란에게 전화를 건 것은 그로부터 한 달쯤 뒤였다. 그때껏 정란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나 또한 빌려간 돈 갚지 않아도 좋다는 말을 할 결단이 서지 않아 선뜻 전화기를 들지 못했다. 그러다 마침내 전화를 한 것은 그쪽으로 생각을 완전히 굳혀서가 아니었다. 속 들여다 보이게도 혹시나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 있지는 않는가 염탐해 보기 위해서였다. 다름 아닌 내게 목돈 들 일이 생겨서였는데 장마철을 앞두고 봄비가 한 차례 쏟아지고 나자 느닷없이 2층 베란다가 새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 집은 20년도 전에 지어진 단독주택인데 구조가 약간 특이해서 2층 베란다 바닥이 1층 거실 천장이었다. 약간 많이 내렸다 싶은 봄비에 거실 천장에서 처마 끝에 낙수물 떨어지듯 물이 뚝뚝 떨어졌으니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어서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뻔한 노릇이 아닌가. 별 수 없이 그간에도 단골로 집수리를 해준 설비업자를 불러다 보였더니 베란다 바닥을 완전히 새로 뜯어 고쳐야 하는데 못 들어도 200만 원은 들겠단다. 100만 원 정도는 나중에야 어찌 됐든 생활비에서 우선 쓰고 본다지만 나머지 100만 원은 만들어낼 재간이 없었다. 따로 묶어둔 약간의 여유 자금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나 나나 개미 금탐 모으듯한 그 돈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었다. 어떡하지? 당신 돈 가진 것 좀 없어? 남편은 내가 정란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도 모르면서 혹시나 하는 얼굴로 물었다. 내가 무슨 화수분이유? 지난번에 출판사 아르바이트 해주고 받은 돈은 큰아이 등록금 낼 때 보탰잖아요. 그 참, 하필 보너스도 없는 달에 큰 돈 들 일이 생겼으니. 고개를 기웃거리며 회사에 출근을 하는 남편의 등 뒤에서 나는 자꾸 정란에게 빌려준 100만 원이 생각나는 걸 어쩔 수 없었다. 그걸 지금 돌려받아야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돈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면 얼마나 생색스러울까 싶었다. 그러다 충동적으로 정란의 집 전화번호를 돌리고 만 거였다. 돈을 갚으라는 게 아니고 형편이 어떤가 알아보려는 것뿐이라고 스스로 변명을 하면서 어쨌든 정란은 나로선 감히 꿈도 꾸어보지 못할 몇백만 원짜리 밍크코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녀가 나보다 가난하리라곤 아무래도 상상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전화를 받는 정란의 목소리에서 이미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정란의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 지훈이니? 그간 전화도 한 번 못 해주고 미안해. 내 생각은 늘 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나는 실망스러움을 감추고 그냥 안부 전화라도 한 양 심상하게 응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왜 그렇게 하는 일 없이 바쁜지.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걸었어. 어떻게 지내긴 뭐, 맨날 그저 그렇지.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런지 요새 머리가 자주 아파. 너한테 빌린 돈도 여태 못 갚고. 글쎄, 그건 신경 쓰지 말래도.
나의 말로 이젠 그 돈에 대해 신경을 끊어야 할 판이었다. 넌 그래도 내 맘이 어디 그러니? 이젠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인데 잘 될까 모르겠어. 일자리를? 뜻밖의 말에 나는 반사적으로 되물었다. 결혼 전이나 남편을 잃었을 당시에도 그런 쪽으로는 전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일자리라니. 호사스러운 털가죽 옷깃 사이에서 쇠잔하게 웃던 얼굴과 관자놀이개에 하나둘 도단하게 시작한 흰 머리카락이 떠오르기도 했다. 우린 지금 둘 다 50을 불과 두어 살 앞두고 있는 것이다. 대체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받아줄 일자리가 있기나 한 것일까? 아니, 그보다도 드디어 일자리를 찾아 나설 결심을 할 만큼 그녀가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일까? 어떤 일자리인데? 그냥 이것저것. 저번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미술학원에서 강사를 구한다는 광고가 났더라고. 그래서 이력서를 보내보기도 했고. 나는 맥이 빠지면서 절로 한숨이 쉬어졌다. 대학을 갓 졸업한 빠릿빠릿한 여자애들의 이력서 틈에 끼어있을 정란의 이력서를 생각하자 한심하기도 하고 눈물겹기도 하였다. 이력서를... 내가 혼잣말처럼 되뇌이자 정란이 덧붙였다. 응, 근데 가망이 없는 것 같아. 두 군데 다 보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거든. 아마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러나 봐. 그래서 그쪽은 포기해버렸어. 근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 생활비 때문이라면 차라리 너네 시어머니께 솔직하게 사정을 말씀드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네가 너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사정을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 내가 왜 말을 안 했겠니? 그래도 그 노인네가 믿지를 않아. 그 노인넨 내가 친정 유산이라도 듬뿍 받은 줄로 아나 봐. 난 사실 혜린이 아빠 세상 떠난 뒤론 옷 한 가지 새로 산 적이 없어. 그냥 옛날에 산 거 계속 입고 다니는데도 볼 때마다 새로 산 옷인 줄 아는지 그렇게 번질하게 차리고 다니면서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야. 그러자 내 머릿속엔 또 그놈의 밍크코트가 떠오르며 말문이 막혀버렸다. 정난이 이왕 말을 꺼냈으니 다 털어놓겠다는 작정인지 말을 계속했다. 그래도 시집 식구들 중에 혜린이 셋째 고모는 내 사정을 많이 알아준단다. 사실은 너한테 돈을 빌렸을 때도 그 형님이 두 달 뒤면 돈을 얼마쯤 해줄 수 있다고 해서 너한테도 그렇게 말했던 건데 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나한테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거야. 남편 심장병이 갑자기 악화가 돼서. 그러다 미국으로 수술을 받으러 간다고 같이 떠났지 뭐니? 거기다 대고 차마 돈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야지. 글쎄, 그 돈은 자기가 갚을 능력이 생겨서가 아니라 남이 빌려주면 갚을 요량으로 돈을 빌리다니. 세상 물정에 어둡달까, 무모하달까. 그러나 달리 무슨 대책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딱하기도 했다. 그제야 나는 정난이 처해 있는 공경이 실감이 나서 그때껏 결단을 못 내리고 있던 말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정란이 서둘러 말을 막았다. 걱정 마, 지윤아. 난 네가 여지껏 내 사정을 봐준 것만도 고마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 꼭 갚아줄게. 너도 힘들여 번 돈인데 나도 일해서 벌면 되잖아. 나라고 일 못하란 법 있니? 그래. 그건 좋은 생각이야. 사람은 누구나 할 일이 있어야 몸도 건강하고 늙기도 덜 늙어. 그건 그렇지만. 나는 관자놀이에 히끗히끗 새치가 돋아난 머리를 하고 헛되이 신문의 구인 광고를 뒤적이고 이력서를 우체통에 넣는 일을 되풀이하는 정란의 모습을 떠올렸다. 아마도 그녀를 기다리는 직종은 영업사원이란 이름만 그럴듯한 판매직이 고작이리라. 그것도
보증금 얼마를 내야 취직이 가능하거나 살아온 연륜 덕에 이리저리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를 이용해서 한동안 상품을 팔고 나면 끝나는 시한부 직장이기 십상인. 그녀가 꿈꾸는 일자리는 제가 가진 미술대학 졸업장을 앞세워 하는 일일 테지만 아득히 26년 전의 졸업장은 이미 효능이 없어진 지 오래인 것이다. 내가 착잡해진 심정으로 미처 말을 잇지 못하는데 정난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참, 나 어디 좀 가봐야 할 때가 있어. 그래? 그럼 전화 끊자. 약속이 있나 보지? 누가 날더러 만화영화 회사에서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만화영화? 나는 귀가 번쩍 뛰었다. 만화도 그림이니까 정란의 전공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래, 그런 쪽으로 할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 만나서 같이 그 회사에 가보기로 했어. 잘 됐으면 좋겠다, 얘. 글쎄, 가봐야 알지 뭐. 그럼 잘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자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으로 한숨이 쉬어졌다. 내가 빌려준 돈 포기하겠다고 딱 잘라 말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진심으로 정난이 만화영화 회사에 취직이 되기를 빌었다. 베란다 바닥의 방수공사가 뜻대로 잘 되지 않아 두 번씩이나 새로 뜯어고치는 사이 여름이 지나갔다. 원래 방수공사라는 게 완벽하게 되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처음에 베란다 바닥을 새로 하고 나서 미처 굳기 전에 비가 쏟아져서 그랬는지 여전히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다. 할 수 없이 장마 중간에 약간의 소강 상태가 있었을 때 한 번 더 방수를 하고서야 무사히 장마철을 지냈다. 그 사이 아무런 소식이 없는 정난에게 두세 번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 어느 날은 아침 저녁으로 해봐도 받지 않기에 아마도 전에 말한 만화영화 회사에 취직이 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오랫동안 집에만 있다가 갑자기 직장에 나가게 되니 이것저것 바쁜 일이 많아져서 전화 걸 틈도 없는 모양이라고. 어제 저녁에 전화로 정란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거의 석 달 만이었다. 그녀가 먼저 전화를 한 거였다. 그래, 그 만화영화 회사에 취직이 됐니? 내가 그동안 여러 번 전화를 했었는데 너 집에 없더라? 나는 다짜고짜 궁금한 것부터 물었는데 정나는 덤덤하게 대꾸했다. 아니, 거기 취직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내가 낮에는 집에 없었어. 그리고 나도 한번 너한테 전화했었는데 그땐 네가 집에 없더라. 너 혹시 내일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네가 보고 싶기도 하고 할 이야기도 많아. 얘는 오지 말래도 간다고 하던 사람이 오라는데 안 가겠니? 근데 웬일로 자청해서 오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 보지? 정란이 낮고 짧게 웃고 나서 대꾸했다. 좋은 일은 무슨... 어쨌든 와봐. 와보면 알아. 그 목소리에는 확실히 전에 없던 생기가 실려 있었다. 나는 마침내 정난이 가르쳐준 대로 한 층에 두 가구씩 여섯 집이 사는 3층짜리 연립주택 2층의 한 문 앞에 섰다. 201이라고 쓰인 회색 철문에 붙은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가벼운 심호흡을 했다. 과연 그 문 안쪽에선 어떤 광경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불현듯 아득한 그 옛날 처음 가본 동화 속 공주님이 방만큼이나 호사스럽게 느껴지던 정란의 방이 기억 속에 떠올랐다. 초인종을 누르자 누구냐고 묻는 소리도 없이 문이 열렸다. 어서 와. 집 찾는데 애먹지 않았어? 혜린이가 입던 것인 듯 목둘레가 둥글게 파이고 빗발엔 헐렁한 티셔츠 밑에 누르스름한 면바지. 그 위에 앞치마를 두른 정란의 활짝 웃는 얼굴이 거기 있었다. 부엌에서 뭘 만들다 나왔는지 한 손에 기름 묻은 뒤지개까지 든 그 모습이 지난 겨울에 연극 구경을 갔을 때의 쇠잔한 모습보단 훨씬 생기 있어 보였다. 집 앞에 바로 슈퍼가 있기에 망정이지
그거 없었으면 많이 헷갈릴 뻔했어. 동네 전체가 비슷비슷하게 생겨먹은 연립주택으로 꽉 찼으니. 우리가 처음 이사 올 때만 해도 연립주택은 이 집하고 또 한 집뿐이었는데 한 2, 3년 전부터 온 동네가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죄다 살던 집 부숴서 연립주택을 올렸단다. 큰 단독주택에 살다가 여기 와보니 어때? 좁아서 집 같지도 않지? 집이 덩치만 크면 뭐하니? 날가 빠져서 걸핏하면 수리를 해야 하는걸. 이번에도 거실 천장이 새서 방수공사 새로 하느라고 여름 내 북새통을 떨었어. 애아빠 고향이 시골이라 마당 넓은 집을 좋아해서 여태 끼고 살지. 이 집은 작고 아담해서 혜린이랑 둘이 살긴 딱 좋겠는데 뭘. 나는 사들고 온 케이크 상자를 현관 마루 끝에 놓고 올라서며 집안을 한 바퀴 휘둘러 보았다. 그 흔한 응접 세트도 없이 붙박이 장식장 하나만 놓인 좁은 거실이 우선 눈에 들어왔다. 벽에 걸린 수채화 액자 두 개와 항아리만치나 크고 하얀 화병에 코스모스를 듬뿍 꽂아 장식장 위에 얹어놓은 것이 삭막함을 다소 덜어주고 있을 뿐.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공주님 방 같은 호사스러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저 그림 혜린이가 그린 거니? 그래, 저 풍경화는 저렴해도 무슨 대회인가 나가서 상 받은 그림이란다. 어쩐지 잘 그렸다 했어. 정말 소질이 대단하다 얘.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니까. 어서 점심부터 먹자. 집 찾느라고 배고팠지? 정란이 날 부엌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식탁 앞에 앉히더니 이미 몇 가지 음식이 차려져 있는 그 위에 찌개 냄비와 불고기 접시를 가져다 놓았다. 아니, 웬 음식을 이렇게 많이 차렸어? 날들어 오지 말라 하면서 그 사이 요리 학원이라도 다닌 거 아냐? 지난 20년 동안 부엌대기 노릇만 한 사람이 이 정도도 못해서 요리 학원까지 다녀? 예, 부엌대기 노릇이라면 내가 너보다 2년 선배지만 난 이렇게 못해. 난 솔직히 내가 이런 음식까지 잘 만들 줄은 몰랐어. 너라면 왜 그런지 보통 여자들하고는 뭐든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나오는 대로 말하다 보니 실언을 한 것 같아서 나는 얼른 말머리를 돌렸다. 그건 그렇고 그동안 뭐 하느라고 노상 집을 비운 거야? 만화 영화 회사에 취직한 건 아니라면서. 그래, 만화영화 회사에는 다닐 수도 있었는데 내가 포기했어. 그 일은 말하자면 집에서 주부들이 부업으로 조화를 만들거나 액세서리에 구슬을 꿰거나 하는 일 같은 거더라고. 조화 하나 만들면 얼마 하는 식으로 만화영화 배경 그림 한 장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부분씩 맡아 똑같은 색칠을 수십 장씩 하는 거야. 그것도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기술을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회사에 붙어 앉아 색칠을 해야 하는데 아주 숙달된 사람도 한 달에 3, 40만원밖에 못 번대. 거기서 교통비 빼고 점심값 빼면 얼마 남지도 않고. 듣다 못해 내가 말을 가로챘다. 돈을 많이 준대도 그렇다. 너처럼 정식으로 대학에서 회화 공부까지 한 사람이 창조적인 일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단순 노동을 어떻게 끝없이 되풀이하고 앉았겠니?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건 그런 단순 노동뿐인걸? 정란이 웃음 띈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갑자기 허를 찔린 듯한 느낌으로 입을 다물었다. 정란이 말을 계속했다. 난 그 만화 영화 회사에 가보고 나서 확실히 깨달았어. 내가 이제 와서 생전 써먹지 않던 대학 졸업장을 내세워 취직을 하려 드는 게 얼마나 웃기는 짓이었나 하는 걸. 나는 대꾸할 말을 잊고 정란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다 그 입가에 작은 피딱지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흔히 몸이 고단할 때 입가가 부르텄다가 아물면 생기는 그런 피딱지였다. 순간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지나갔고
나는 그걸 확인이라도 할 것처럼 식탁 위에 올려놓아진 정란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뼈대가 가는 가냘픈 손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전보다 힘줄이 두드러지고 억세어져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너 무슨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내 물음은 내 귀에조차 얼빠지게 들렸다. 정난이 제 두 손을 맞잡고 들여다보며 한 번 더 소리 없이 웃음을 짓더니 날 쳐다보았다. 너 혹시 간병인이란 말 들어봤니? 병원에서 환자 돌보는 사람 말이니? 그래, 나 그거 해. 어쩜? 불시에 가슴이 꽉 막혀와서 나는 다시 말을 잃었다. 고된 일로 입가에 피딱지가 말라붙은 정란의 얼굴 위로 학교 다닐 때의 새침하고 예쁜 얼굴, 죽은 남편의 모교 캠퍼스 잔디밭 위에서 치러진 결혼식에서 화사한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하객들의 찬탄을 한 몸에 받던 모습, 지난 겨울에 큰 건물 계단 위에 우아한 밍크코트 차림으로 연극배우처럼 단아하게 서 있던 모습들이 계속 겹쳐지고 겹쳐지고 했다. 그 지나간 아름다운 날들은 그녀에게 한바탕의 꿈이었던가? 도대체 너네 시집 식구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니? 내가 이런 처지에 놓인 것도 모르고. 나의 흥분에 정란은 오히려 침착하게 대꾸했다. 그러지 마, 지윤아. 난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너한테 초라하게 사는 모양을 보여줄 용기도 생긴 거야. 바보같이 그 사람들한테 당장 혜린이하고 너한테 줄 유산 내놓으라고 해. 그런 험한 일 할 용기로 맞닥뜨려 싸워보란 말이야. 너 혼자 힘들면 나라도 도와줄게. 변호사도 알아보고 우리 아빠 친구 중에 신문기자도 있어. 내가 어떻게 그런 험한 일을 해? 내가 어떻게? 과연 그런 경우에 신문기자가 무슨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말해놓고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척도 없이 정란이 내 곁으로 와서 어깨를 감쌌다. 그러지 말래도. 아무리 변호사를 끌어대면 뭐하니? 나올 것이 없는데.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라는 게 상가 건물 한 채하고 사는 집 하나란다. 시골에 있던 땅은 사위들한테 사업자금 대준다고 하다가 녹아 없어졌고 상가 건물하고 살림집도 벌써 은행에 2중 3중으로 저당이 잡혀있대. 그래도 상가에서 매달 얼마씩 집세가 나오니까 시어머니가 그걸로 먹고 쓰고 하는 거야. 나도 설마 그 정도로 빈 껍데기만 남았을 줄은 몰랐는데 혜린이 아빠 작은아버지 되는 분이 최근에 자세히 가르쳐주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해졌어. 그리고 이제 정말 내 힘으로 살지 않아선 안 된다는 결심도 더 강해졌고 무엇보다 일이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동안 자리 보존하고 누워 계셨던 걸 생각하면 그땐 24시간 어머니 곁을 지켰지만 지금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면 되고 또 정성껏 환자를 돌보아주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아니? 보수도 다른 일용직보다 많은 편이야. 근데 오늘은 안 가도 돼? 내가 겨우 진정을 하고 코먹은 소리로 물었다. 내가 사정이 있어서 하루 쉬고 싶다고 했더니 오늘 마침 가족 중에 누가 대신 봐줄 수 있다고 했어. 내 동생은 내가 이러고 있는 거 알아? 그앤 지난 봄에 미국으로 이민 갔어. 저도 저희 식구들 데리고 살 길 찾아간 거지.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 그녀와 피를 나눈 피붙이는 오직 혜린이 하나뿐인가? 혜린인? 혜린이한테도 얘기했어? 얘기했어. 저도 꽤 충격을 받는 눈치였지만 난 우리 엄마가 날 기르듯이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로 혜린이를 기르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어차피 나중엔 저 혼자 힘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 말을 끝낸 정란이 내 어깨에서 손을 떼고 싱크대 앞으로 가더니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다가 내가 앉은 쪽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아무것도 씌어있지 않은 흰 편지 봉투였는데 무엇이 들었는지 조금 두툼했다. 이게 뭐니? 내가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자 정란의 얼굴에 자랑스러워하는 웃음이 떠올랐다. 꺼내봐. 생전 처음 내가 일해서 번 돈이야. 우선 50만 원만 갚을게. 이자까지 쳐줄까 하다가 네가 안 받을 것 같아서. 아, 내가 왜 진작 그 돈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가. 나는 내 발등을 찢고 싶었다. 눈에서 저절로 눈물이 흘러나왔다. 미안해. 난 정말 내가 그렇게까지 힘든 상황인 줄은 몰랐어. 정난이 나를 보고 부드럽게 웃었다. 지훈이 내가 말 안 해도 내 맘 잘 알아. 내가 얘기 하나 해줄까? 내가 요즘 돌보고 있는 환자 얘긴데 노망이 나서 자기가 어린아이인 줄로 알고 있어. 병원에서 쓰는 말로 퇴행성 치매증이라고 한다던가. 집안 식구들이 감당을 못해서 매달 엄청난 입원비 들여가며 병원에 맡겨놓고 있는 할머니인데 아침에 내가 가면 머리는 하얗게 세어가지고 손에 딸랑이를 들고 흔들면서 날 보고 언니 어서 와 하고 혀 짧은 소리로 말하면서 매달리는 거야. 날 아주 좋아해서 말도 잘 듣고 정말 어린아이 같아. 나보다 먼저 있었던 간병인은 그 할머니하고 계속 상대하고 있다가는 자기도 돌아버릴 것 같다고 아무리 보수를 많이 줘도 싫다고 가버렸다지만 나는 그 할머니가 귀여워. 정말 어린애처럼 천진난만하니까. 어떤 때 생각하면 여태까지의 내가 바로 저랬었다 싶은 생각도 들고 여태까지 나도 어쩌면 그 할머니처럼 스스로 어린애라는 환상에 빠져서 살았던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 자, 이 두 친구의 사연을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이 두 친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친구의 우정이 피를 나는 가족의 의리보다도 더 가까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린 자녀를 키운다면 늘 오냐오냐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요. 왠지 너무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웃기기는 하죠. 다른 한편으론 친구 정란의 홀로서기를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만 자라고 또 부유한 집안의 남편과 결혼을 해서 그렇게 공주처럼 살 것만 같았던 늘 새하얀 얼굴을 한 정란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남편을 먼저 보내고 어린 딸과 함께 세상에 남겨졌을 때 얼마나 막막했을까를 생각해봤습니다.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혼자 무얼 하는 것에 익숙하고 집안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서 늘 근검절약하면서 살아온 친구인 지윤의 눈으로 봤을 때도 정란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비참할지 상상하게 되는 건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정란이 현재 얼마나 힘든 삶에 맞닥뜨리게 됐는지 정확하게 가늠해 보는 건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돈 100만 원이 없어서 친구에게서 돈을 꾸고 그걸 누군가에게서 받아야지만 갚을 수 있을 거라는 조금은 현실 감각이 없는 정란을 보면서 지우는 돈 받기는 어렵겠구나 하고 포기를 하는데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받긴 글렀구나. 근데 이 친구가 다른 친척들보다 더 나은 게 지우는 친구의 가슴 아픈 상황을 이해하고 돈을 돌려받기를 아예 포기했다는 것인데요. 그걸 말하려다가 못한 건 좀 아쉽긴 하지만 말이죠. 친구 정란의 모습이 얼마나 짠해 보였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친구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엔 아무리 친해도 돈 10만 원 빌리는 것이 어렵다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란이가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만을 되씹으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주저앉아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작가가 정란을 그런 인물로 그려냈다면 아마 저는 좀 짜증스러워하며 책을 덮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소설을 읽고서 찜찜한 기분이 들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정란은 생각보다 꽤 괜찮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현실 인식이 제대로 되자 일자리를 찾았던 것이죠. 솔직히 나이 들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카페 종업원짜리다 또 뭐다 해서 일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나이 든 사람들을 뽑는 곳은 별로 없거든요. 있어도 되게 좀 굳은 일들 뿐이고요.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구한 일자리가 간병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받고 일해도 남의 병수발을 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정란은 친구 지윤에게 자신의 힘든 삶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왜냐하면 현재 자신의 삶이 너무나 구차하고 비참해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이젠 이런 현실을 딛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자신이 여간 대견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가 당당해 보입니다. 이런 지금의 자기를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어릴 적 단짝 친구였던 지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란의 홀로서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친구 지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결 더 편안해지고 당당해진 정란을 보면서 지윤도 친구의 용기와 앞으로의 삶에 대해 틀림없이 격려와 응원을 보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친구의 사연을 들은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홀로서기가 성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주관적인 감상평이었고요. 지금까지 이해숙 작가의 단편소설 어떤 홀로서기였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